우리 밴드의 탈선 노총각님이 벤호건 아이언에 빠지셔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초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드라이빙 아이언 형식으로 나온 근데 드라이빙 아이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드라이빙, 일반 드라이빙 아이언보단 좀 얇네요. 이렇게 간지가 와방와방 나죠. 그래서 요거 캐리 한 180 나가던데 그러니까 그거 시타 사이해가지고 시타 영상 사이해서 일단은 제가 쳐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뭔가 이게 드라이빙 아이언 형식이라 안에 중공 구조거든요. 구멍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맞는 느낌이 우드나 유틸에서 딱 얇은 페이스 맞을 때 느낌처럼 뭐 아이언처럼 툭 묵직하게 맞는 게 아닌 그렇게 하면 느낌 맞는데 그렇다고 뭐 타감이 나쁘진 않네요. 좋네요. 엄청 많이 날아가는 느낌이네요. 실제로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단조라서 그래도 느낌도 좋고 근데 이게 드라이빙 아이언 치고는 일반 아이언의 상급자 버전틱한 그런 모양이라서 일반 사람은 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탈선 노총각님도 이거 어렵다고 소박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타를 해볼게요. 시타는 요거랑 벤호건 FT월스 HI 네, HI가 드라이빙 아이언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5번 25도짜리 그리고 비교는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 VRS 네, 요새 유틸 한다고 이거는 제가 안 아껴주고 있는데 그 다시 한번 필 때 들고 나가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 VRS 포지드라 그 다음에 제일 견본이죠. 타이틀 AP2 5번 네, 710입니다. 옛날 버전 네. 그리고 제가 싱글랭스 공구하는 5번 이거는 5번인데 로프트가 같네요. 이것도 25도고 이것도 25도 근데 길이를 보면은 싱글랭스라서 이거는 제가 6번에 맞춰놨거든요. 네. 원래 7번으로 맞추면 되는데 7번으로 맞추니까 스윙웨이트가 저는 무거운 걸 좋아해서 6번으로 맞춰왔는데 그래도 이거는 5번 원래 5번 길이 0.5인치 더 길죠. 네. 그래서 원래 5번 길이고 이거는 같은 5번이지만 그래도 0.5인치 짧아서 좀 다루기가 편한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몸을 덜 풀어가지고 자 AP2 제일 기본이죠. AP2의 또 다골레스 200이에요. 네,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이고 아직 몸을 안 풀어가지고 몸 풀려면 이 한손 스윙이 최고예요. 이 양손으로 하면 이게 등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나 몸이 안 풀리면 거리가 이 돌아가는데 회전력이 없는데 왼팔 스윙을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왼팔만 보내면 되니까 일단은 몸 풀릴 때까지는 이렇게 좀 치세요. 그래야 왼팔 보내면서 조금 회전하면서 등 근육이 좀 풀려야 회전이 잘 되는데 그래서 자 일단 거리를 왼팔 스윙으로 일단 돌려볼게요. 그러면 AP2는 163에 떨어지네요. 170 캐리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은 캐리가 169.2 한 170에 떨어지네요. AP2는 다시 171 몸이 이제 점점 풀리나 봅니다. 캐리가 170에 떨어지고 부르면은 뭐 어차피 페어웨이 부르는 거는 그린이랑 좀 다르니까 뭐 의미는 크게 없는데 다들 대부분 골프전에서 캐리 거리를 안 보고 맞고 튕겨 나가서 7번이 뭐 한 150, 160 가는 거를 계산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거리가 어려워요. 딱 떨어질 때 골프전도 밑에 캐리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35에 떨어지면 그게 15m 뛰어가지고 이게 15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135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내가 필드에서 뭐 150을 놓고 친다. 그럼 그린 앞에 떨어지고 이제 그린 앞에 떨어지면 팍팍 뭔가 튕겨나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캐리 거리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캐리 거리를 아는 게 다시
171. 제 GC2 요걸로 캐리가 171에 14.5도가 나오네요. 뭐 원래 그냥 적절한 5번의 탄도죠. 14.5도면. 조금 찌운다 생각하니까 거리가 좀 크네요. 어쨌든 적절한 탄도에 그냥 뭐 제일 기본의 로프트, 요즘에 나오는 제일 기본 로프트에 그냥 뭐 약간 묵직한 선수들용 예, 뭐 아이언 자체도 생김새 자체도 그냥 투어 선수들이 조금 쉽게 쓰는 용도인데 일반인들은 어려운 그런 용도죠. 그러니까 그냥 견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를 쳐볼게요. 나이키 VRS 확실히 훨씬 쉽죠. 네. LP2는 이게 놓으면은 아 선수용카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거는 좀 편합니다. 네. 옵셋도 나름 있고. 이제 몸이 풀렸으니까 그래도 캐리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7번 로프트가 여기 이거랑 저거랑 차이가 별로 안 날 거거든요. 네. 치기는 쉬워도 거리는 한 80%는 로프트가 좌우해서 아무리 설계를 여기 뒤에 뭐 무게중심 뒤로 놓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그런 광고 효과지 그렇게 거리 차이나 이런 건 많이 안 납니다.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뜨는 건 좀 더 뜨겠죠. 네. 근데 좀 더 뜨고 같은 거리가 나가면 좀 멀리 가는 효과는 있겠죠. 왜냐면 높이 더 뜨는 만큼 더 멀리 가야 같은 거리가 나오는데 이 LP2는 약간 낮추면서 170이 가면은 나이키는 좀 더 떠서 이제 170이 가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겠죠. 네. 뜨면 일단은 공이 안 나가는데 그걸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어쨌든 아 이제 양손으로 좀 잡히네요. 양손으로 치니까 15.6도 나오고 볼스피드 59 나오고 캐리가 176m 한 5m 늘었네요. 양손을 잡아서 그런가 에피트를 다시 한번 쳐볼게요. 에피트도 잘 맞으면 176m가 나갈련지. 안 나가네요. 확실히 잘 맞았는데 168m. 확실히 잘 맞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더 로프트가 어떻게 되는지 1도가 높나 안 높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초중급자로 나와가지고 중급자 정도로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한 오이씨 호재 벌어졌네. 밀어넣었지. 이 팁인데 스틸은 괜찮은데 호젤이 그라파이트는 요 호젤에 요만큼 벌어지면 원래 이거는 장식이거든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이 있을 때 요만큼 벌어지면은 이게 장력을 받아서 여기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라파이트 요만큼 벌어지면은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 거는 뜨거운 물을 가득 계속 부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본드를 살짝 묻혀가 밀어 넣으면 들어가니까 이건 팁입니다. 절대 이 상태에서 치면 그라파이트 부러져요. 여기서 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싱글랭스 제 유틸 피노프 유틸이죠. 자, 요거는 6번이니까 다른 5번 요거 두 개보다 치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또 유틸이니까. 그러면 유틸이 일반 아이언보다 공이 더 뜨거든요. 그러면 거리는 보여주세요. 유틸은 특성상 이걸 우드처럼 치려고 하는데 유틸일수록 더 찍어야 돼요. 이 로프트를 낮추면서 빡 찍어야지. 네, 왜냐면 찍어봤자 어차피 이 솔이 바닥을 쓱 쓸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띄운다라고 생각하면 솔이 눌러지는 압착감이 없어서 공이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탄도를 좀 낮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러 찍어야 제 거리가 나가요. 유틸은 그래도 눌러 찍는다고 탄도를 낮춘다라고 생각해도 워낙 이 탄도가 잘 뜨니까 굳이 내가 안 띄워도 됩니다. 유틸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적절한 탄도의 거리가 이제 나가죠. 그리고 백스핀 양도 일반 아이언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특히 여자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유티를 쓰죠. 훨씬 쉽고 편하고 공이 뜨고 스핀이 많으니까 그린에서.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제가 양손 스윙을 하면은 아이언은 양손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와도 설계 자체가 이렇게 바닥을 딱 압착시키면은 공이 꽉 튕겨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뉴틸은 내가 압착을 시킨다고 이게 공이 압착이 안 돼요. 예, 아까 말했지만 요 솔 때문에. 그래서 뉴틸은 공을 약간 내려 깔더라도 맞고 나서 쭉 밀어줘야 되거든요. 예, 안 밀어주면 뉴틸이 거리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제가 이제 지금 해보면은 아까 아이언 치는 느낌으로 양손 잡고 쳤을 때 아이언은 많이 나가는데 뉴틸은 이제 거리가 조금 줄죠. 160, 한 5m 캐리가. 네. 그 정도 됐을 때 여기서 거리를 더 보내려면 이제 왼손 한 손 묶는 걸로 쭉 밀어주는 공이 아, 딱 공이 컨택을 해도 그거를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왼손 스윙을 하면 아마 거리가 나가기 쉽습니다. 바로 가죠. 15m가 바로 늘었죠. 175m. 아직까지 저도 한 팔을 놓는 스윙을 하면은 왼팔을 쭉 밀 수 있는데 한 팔을 놓는 스윙을 안 하면 자꾸 오른손으로 쥐어 박는 스윙을 해서 뭐 그래서 한 팔을 놓는 게 훨씬 더 유틸 치기는 좋습니다. 네, 저도 아직 수영 부족이겠죠. 양팔을 잡으면서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아직 저도 이제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어쨌든 한 팔을 놓으면서 쭉 앞으로 밀면은 이제 거리가 나가죠. 양팔을 잡을 때는 한 165m 나갔는데 미니까 같은 탄도지만 10m가 늘었죠. 175m에 가니까. 그래서 유티를 치는 방법은 공이 맞아도 이걸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끌고 나가야 돼. 그런 형식으로 치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올린 헤드를 느껴라는 그래 헤드로 가격하는 게 아니고 그립을 앞으로 쭉 보내야 유티를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내면은 일단은 이것도 쉽게 거리를 AP2보다는 훨씬 더 쉽게 내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유시한 벤호건. 굉장히 이 느낌이 딱 되면은 제가 코브라 싱글랭스가 있었거든요. 코브라 싱글랭스랑 완전 똑같네요. 느낌이. 제가 코브라 싱글랭스도 요 파란색 그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KBS였거든요. 이따가 팔았는데 딱 내려놓은 순간 코브라 싱글랭스랑 완전 느낌이 똑같네요. 헤드 생김새도 똑같고 난이도 있게 생긴 것도 똑같고 어쨌든 와서 쳤을 때 이게 아이언처럼 생겼는데 맞을 때 느낌이 우드처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고 근데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아 거리나고 좋다 이래가지고 쉽게 선택을 할 그런 아이언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면 어려워서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스윙에 자신 있으신 분은 이제 요걸 선택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반지노라고 진짜 이거는 기스 나면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이 빤딱빤딱빤딱한 이 느낌이 광택 느낌이 정말 좋네요. 저도 한번 구해봐야죠. 그래서 스윙이 쟤는 지금 몸이 풀려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크린이니까 어쨌든 마이가 도움돼서 그냥 마음껏 뒤두를 수 있는 스크린이니까 이렇게 치는데 실제로 라이가 많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그래도 유틸이 편합니다. 유틸이 그냥 갖다 박으면 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근데 쳐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일반 그 FT 월스 HI 버전 요 중공 구조 말고 일반 아이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단조 HI 버전 말고 일반은 한 7번부터 피칭 뭐 A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위에는
요걸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싱글 랭스가 아니라서 길어지면 샤프트가 길어지고, 요게 헤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모양이 AP2도 난이도가 있죠. 딱 들어오면 둘 다 비슷하게 아 치기 좀 어렵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언에 롱아이언에 자신 있으신 분은 요걸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백백에 딱 있으면 오 진짜 간지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에델 아이언 또 뭐 하나 또 지른 게 있어가지고 아, 너무 질러가지고 좀 안 지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요것도 괜찮네요. 네, 어쨌든 캐리 거리 180. 네, 노총각님이 나가는 거 올려달래 해서 캐리 거리 180을 한번 내봐야죠. 자, 캐리 거리 180. 아이고 씨, 이 골프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툭 쳐도 알아서 한 170 정도 나가는데 캐리 거리가 이 180을 보내려고 힘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미스샷이고요. 제 수영 부족이겠지만. 오, 182, 캐리 거리 182 나왔습니다. 180, 여기는 186에 떨어지네요. 어쨌든, 노총각님, 요거 가져, 180, 캐리 180. 네. 그래서, 볼 스피드 60 나오고, 탄도가 한 15도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한번 저도 이제 빚어서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좋네요.